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예.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다시 또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를 좀 늘리고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세를 좀 중과하는 좀 징벌적으로 매기는 이런 방안을 네.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글쎄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안이 나온 건 아닌데 지난주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이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대강의 지침이라고 할까 이걸 줬어요. 공급의 확대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그리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네. 뭐 청년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30대 요즘 굉장히 그 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신혼부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공급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오늘 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의 톱 기사로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곧 나올 텐데 어떤 게 예상되는가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제를 바꾼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작년 말에 이 그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라는 안을 국회 20대 국회에 제출했다가 당시에 이제 그 통과가 안 돼서 폐기 네. 절차를 밟았거든요. 근데 그 종부세 개편을 더 오히려 강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작년 말에 내놓은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라는 게 기본 공제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6억 원이었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였는데 네. 이 기본 공제 그 가이드라인을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2.16 작년에 12.16 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네. 4%거든요. 그런데 이 과표 구간이 94억 초과 구간이에요. 얼마예요? 94억.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94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최고 세율 기간도 좀 브렉다운 이게 세분화해 가지고 실제로 세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의 설정을 더 조밀하게 해서 네. 세부담을 느낄 수 있는 주택과 이 그 담세자의 범위를 넓히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이제 그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안 중에 양도소득세율 그러니까 12.16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주택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주식으로 보면 단테라고 해야 되나? 네? 스캘핑 매매. 네. 나는 집을 사서 1년 미만에 사고 파는다는 거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덜어 있는가 봐요. 네. 근데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높인다. 뭐 이런 안도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기본 세율을 좀 높이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매물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은 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부세 등 해서 야, 이거 갖고만 있어도 이거 너무 많이 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물화 낼 수 있는데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어차피 양도세 낼 걸 뭐 좀 버텨보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 한시적으로나마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정책이 대강이 그랬거든요.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조금 감경을 해가지고 시중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네네네. 요지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시적으로나마 매물을 좀 많이 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 양도세를 물론 뭐 1년 미만 이거 뭐 양도세 많이 올려도 되죠 근데 뭐 저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한시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양도세까지 이렇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더 없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반론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들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라고 통상 줄여서 주임사라고 합니다. 주임사가 주택임대사업자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 이게 장기간에서 예를 들면 세입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뭐 얼마 이상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끔 해주면 세입자 보호가 되는 대신 내리 세금은 좀 낮춰줄게 했는데 야 이게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 뭐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어유 이게 너무 세제상 혜택을 줬다 그래서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의 어떤 부담을 덜어줬던 거를 다시 원상복귀 내지는 좀 줄인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은 특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비중을 넓힌다.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제 30대들이 워낙 이제 집을 사기 어렵다. 왜냐 가점도 낮고 이러니까 그 청약 시장에도 안 되고 또 대출도 안 되니까 이게 목돈이 없는 30대가 어떻게 지금 집을 사는 거냐. 네네. 그래서 서울 저 외곽이나 수도권에 아주 싼 아파트를 샀는데 거기도 또 무슨 이 그 규제 같은 게 들어오니까 사다리가 얻어차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공급 시장 그러니까 청약 시장에서의 생애 최초라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 총량을 늘려라 총량 그죠? 공급. 네, 공급. 그래서 네.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아니라 아예 4기 신도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안산, 광명, 뭐 고향의 원흥이라든지 예전에 3기 신도시에서 거명이 됐던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건 없으나 네. 저희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이 부동산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사실 좀 저 주택 주식 시장에 비해서 좀 잠잠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오히려 6.17 대책이 그냥 확 불을 붙인 그런 이제 형국이 됐고 네.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경제신문 한 곳에 헤드라인을 크게 잡았습니다만은 전세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네. 네. 실질이 좀 오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의 이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고강대로 나올 게 이제 뻔한데 바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22번째라고 이제 예고가 되고 있는데 22번째 나오고는 한동안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주도 면밀하게 네. 예, 공급 사이드 그리고 세제상의 수요를 가수요를 좀 줄이는 거 그리고 이 30대들이 어떻게든 30대들이 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먼 돈이 있어가지고 뭐 고가권 아파트 이런 걸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에 공급을 늘려주는 그런 대책을 좀 시간을 두고라도 좀 완성도 높은 네. 그런 정책을 좀 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 신과 함께 134회, 135회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더 흥미롭게 양쪽의 의견들 아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역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네. 자산시장, 예. 즉 주식과 부동산에 몰렸군요. 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사실 이제 통화량이라는 거를 이제 뭐 우리가 그 본원 통화다 그래서 뭐 M1이다 그리고 광해 통화다 그래서 M2다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낸 걸 보니까 4월 말 기준의 광해 통화량 그래서 우리가 M2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현금이 아닙니까 현금 그죠?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다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에다가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이것도 펀드는 펀드인데 네. 그냥 예금처럼 그냥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2년 미만의 전기 예적금, 수익 증권 CD, 양도성 예금 증서죠. 환매 조건부 채권, 2년 미만 금융채 2년. 그러니까 단기로 내가 맡겨놓은 은행이나 수신금융기관에 맡겨놨지만 네. 언제든지 크게 손해 안 보는 상태에서 내가 뽑아서 다른 데 투자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돈의 합을 우리가 M2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 M2가 3,018조 6천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조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조? 사실, 예.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상 최대니까요. 그래서 M2가 이제 지난 4월에만
34조 원. 그러니까 전체 그 이 M2 대비해서 대비해서 1.1%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찍어낸 또 통화량 이 M1도 4월 말 1006조 3천억 원을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시중에 경기는 어려운데 한국은행에서 이 발행한 돈도 늘어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창출하는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이 M2도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 네. 얘기는 뭐냐면 가게나 기업 이런 데서 경기 악화가 되니까 대출도 이제 정책적으로도 대출을 많이 했고 또 야 이거 환금 확보해야 되겠네 그래서 대출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는 통화량이 그 소비라든지 이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경제가 이제 건전하게 성장할 수 네네네.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은행의 그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이게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혹은 주식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량이 늘면은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그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정프로나 우리 집에 와 있는 정부 재난 지원금 이것도 통화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6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우리가 그걸 주식을 사고 뭐 부동산을 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네. 그 돈이 우리한테 머물르질 않거든요. 어디론가 네. 흘러가서 그 돈을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게 뭐 대기업으로도 가고 또 자영업자한테도 가고 그게 또 금융기관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화량이 느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통화량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자산 투자로 이제 들어간다 이런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가 이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되면은 이제 자산 버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더불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의 금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에 금의 누적 거래대금이 7,1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이 정도 추세로 연말까지 가면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KRX 이제 거래소에서 네네. 금거래소가 생겼는데 1년 연간으로 1조 원 이상의 누적 거래 대금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예. 그래서 지난해 전체 누적 금 거래 대금이 5,90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 7,100억 원이니까 네. 이거는 뭐 사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금을 많이 샀다라는 얘기죠. 자, 통화량이 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통화량이 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뭔가 내 돈이 타락되는, 그죠? 네. 내 돈의 가치인 자산가치에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현금 뭐 예를 들면 50억을 갖고 있는데 야 전에는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한 세 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채 반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또 이런 화폐가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금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 가격이 KRX 금시장 1g 기준으로 가격이 지난달 매질 6만 8,640원인데 지난해 말 비교해 보면 22%가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은행 네. 20만 원 훌쩍 넘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예. 이게 뭐 어쨌든 국제 금 시세하고 연동이 됩니다만은 우리 KRX 시장에서도 금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통화량이 증가하고도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형국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의 대응, 그게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 당연히 통화량이 느는 거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의 과감한 집행 이런 것도 네.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 가격의 상승, 자산 가격의 상승을 놓고 있는 그런 유동성의 굉장히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아, 세 번째 뉴스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는 역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예. 진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다
이것도 자산이에요. 지금 뭐 부동산 얘기를 했죠. 또 금 얘기했죠. 주식도 우리 예탁금이 뭐 50조 원 넘어간다.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가 뭐 40조다. 뭐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개인의 순매수할 땐 국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이게 해외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55억 달러 수준이었던 해외 주식 월별 거래 대금이 3월 달에 138억 달러였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네. 130조 달러. 한 15조 되는 건가요? 15조 넘죠. 네, 15조 네.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2.5배나 증가했는데 4월 달에 조금 주춤해서 그냥 한 124억 달러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굉장히 좋은 찬스를 줬으니까 많이 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들어서 무려 186억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코스피의 6월 총 거래 대금이 287조 6,4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해외 주식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합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 투자자들이 그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 사는 거는 대체로 여기 외국인은 없는 거고 그잖아요. 대체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10%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해외 투자가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별화 과정에서도 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만은 여기다가 이 해외 주식이라는 게 미국 주식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렇겠죠. 올해 1월만 하더라도 전체 해외 주식 거래들 중에 미국 주식 차지하는 게 77.6% 정도였는데 예? 6월 달에 보니까 91.4%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급속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의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 이제 보니까 보관 금액 그러니까 이제 사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 기준으로 보니까 그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 기준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아마존이 110억 달러 갖고 있고요. 테슬라가 106억 달러 갖고 있고 마소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이렇게 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융회사 특히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수수료가 이쪽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네, 그럼요. 이제 국내 주식은 거의 수수료가 없다시피 네네.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아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좀 섣부른 저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과세 문제, 우리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2023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우리 투자자들의 해외 직구 주식 직구 행렬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서 걱정되는 측면 물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나 그래서 단기간에 워낙 그런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 자본시장의 빈 공간은 누가 채울 거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걱정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7일 날 내일이죠. 7일에 그 세제 개편안 양도소득세하고 거래세를 개편하는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 있는 토론도 되고 또 좋은 업계나 투자자들의 정책 대안도 좀 들어보는 그런 의미 있는 공청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특히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셨다는 소식까지 오늘 뉴스 3 마지막 소식 전해드렸고요.